차트 10위, 교통사고 처리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교통사고는 무엇인가?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거죠. 물건을 송기한 사고를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조치. 즉시 정지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됩니다. 이때 성명, 이름, 전화번호, 주소 확인 등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가장 가까운 경찰 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줘야 됩니다. 다음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신고하는 요령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 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송기한 물건 및 송괴 정도 신고하셔야 됩니다.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조치나 신고를 하게 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는 동승자에게 교통사고 발생해서 신고를 하게 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고 발생 시 조치 방해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차의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와 경찰 공무원에 신고하는 운전자 등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못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음 교통사고 시 응급구호 조치. 응급구호 조치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있는 경우 구급차나 의사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운전자나 동승자 등이 구명,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응급처치의 일반적 순서입니다. 먼저 부상자를 구출해서 안전한 장소 이동시키고 부상자를 조심스럽게 눕힌 다음에 병원에 신속히 연락합니다. 다음에 부상 부위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응급처치 순서는 부상자를 관찰을 하고 부상자 체액관리를 잘하고 심폐소생법 또는 지혈법 순서로 하게 됩니다. 다음에 부상자 관찰 및 처치 요령을 보게 되면 의식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을 걸어보거나 팔을 꼬집어 보거나 눈동자를 확인해 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의식이 있을 때는 안심시키고 의식이 없을 때는 기도를 확보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호흡 상태를 보면 가슴이 뛰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다음에 뺨을 부상자의 입구에 대어봅니다. 맥을 짚어보는 거죠. 호흡이 없을 때는 인공호흡을 시키고 맥박이 없을 때는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처치 요령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출혈 상태를 보게 되면 어느 부위에서 어느 정도 출혈하는지를 살펴보고 지혈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 입속에 오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도를 확보해줘야 됩니다. 기타 상태를 보면 심한 통증이 있는 곳을 알아보고 신체가 변형된 곳이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부상 부위를 확인해 둔 후 의사에게 알려주고 변형이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줘야 됩니다. 응급처치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공기가 입과 코를 통하여 폐까지 도달할 통로를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입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빨리 닦아내줘야 됩니다. 의식이 없거나 구토가 있을 때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옆으로 눕혀서 기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 인공호흡은 기도를 확보했는데도 인공호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도를 확보했는데도 호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입과 입으로 또는 구강 대 구강법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심장 마사지. 인공호흡을 2회 실시 후 경동맥을 짚어보고 경동맥에 박동이 없으면 심장 마사지를 실시하고 대인 경우에는 1분에 8 내지 100회 빠르기로 15회 정도 압박해줍니다. 지혈법은 직접 지혈 압박법이 있고 간접 압박 지혈법이 있습니다. 출혈이 심하지 않을 때는 출혈 부위를 직접 거제나 손수건 등으로 압박해서 지혈을 하는 방법이고 다음에 간접 압박 지혈법은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 심장에서 가까운 부위 동맥을 압박하는 지혈법입니다. 출혈이 심할 때는 지혈대를 사용하여 지혈을 시키는 지혈대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의 특례입니다. 이 목적은 뭔가 하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우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 발생했을 시 운전자를 형사처벌해야 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입니다. 교통사고 운전자의 처벌 원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건조물 또는 재물을 송계한 때는 2년 이하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에 관한 특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다음에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받아서 형사처벌을 면제받습니다. 공소권이 없어요. 예. 업무상 과실치상제, 중과실치상제, 다른 사람의 권점을 그 밖에 재물을 송계한 사고 등입니다. 자, 참고사항인데 처벌의 특례입니다. 처벌의 이제 특례, 특혜를 주는 거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원인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으로 통상 처리하고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그 심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및 행위에서는 공소권이 특례를 받습니다. 다음에 특례 적용 제외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 적용을 제외받는 사람입니다. 공소권이 있는 교통사고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다음의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즉 공소권이 있다는 얘기죠.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사한 경우, 사망시킨 경우는 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례를.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죄는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2개 중요 교통 복귀 기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때. 예. 다음에 자, 12개 중요 교통 복귀 기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호 위반 및 통행 금지 또는 일시 정지 안전 표지 지시 위반인 사고.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 사고, 세 번째 시속 20km 초과 사고, 네 번째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계,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사고,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무면허 또는 무면허 건설기계 조정 국제운전면허 불수지 운전 사고, 주치 및 약물병으로 정상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고, 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위반 사고,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위반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신체를 상해한 경우의 사고, 자동차에 화물이 떨어지지 않냐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해서 운전하는 사고, 이런 것들은 12개 항목에 해당돼서 공소권이 있게 됩니다. 보험 및 공제 계약의 무효 또는 해지 등 보험 지급을 얻게 되는데, 예. 보험금의 우선 지급, 우선 지급할 치료비의 통상 비용 범위는 진찰료, 입원료, 처치, 투약, 수술 등 치료비용,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보출구 등의 비용, 호송, 전원, 퇴원, 통원 비용, 약관에서 정하는 환자 식대, 간병료, 기타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선 지급할 사항입니다. 치료비 외에 우선 지급할 손해배상 지급 기준액, 부상의 경우 위자료 전액과 휴업 손해액의 100분의 50, 휴 장애의 경우 위자료 전액과 상실 수익액의 100분의 50, 대물 손괴의 경우 대물 배상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경우, 위자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이 정한 범위에 한다. 다음에 사람의 감각과 판단 능력 요점 정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운전할 때 여러 가지 인체에 관한 감각 판단 능력이 서서 운전을 하게 되거든요. 먼저 운전할 때 인지, 눈으로 봐서 인지를 해야 되겠죠. 다음에 판단, 다음에 운전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 판단 조작 순으로 이루어진다. 요거 순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안전운전을 기본은 도로 상태 및 교통환경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판단하고 적극한 조작을 한다는 것, 꼭 반복해서 움직이는 것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지는 뭐냐? 전방이나 주위의 교통상을 눈과 귀로서 살피고 이상 유무를 발견하는 것, 판단은 그에 대처할 행동을 결정하는 것, 조작은 판단 결과에 따라 손과 발로부터 직접 운전 조작하는 것. 반응시간,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1초 정도가 소요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각의 특성, 시력. 운전 중에는 한 곳만 주시하지 말고 전방을 넓게 살펴봐라. 예. 다음에 동체 시력, 정지 시력에 비하여 저하 속도가 빠를수록 감퇴된다. 다음에 시야와 속도. 속도가 빠를수록 시야는 좁아지고 주시점도 좋아된다. 운전할 때 얘기입니다. 시야, 눈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좌우를 볼 수 있는 범위를 넓게 봐라. 다음에 명, 암수능, 밝고 어두운데 수능하는 능력입니다. 눈이. 명수능, 밝은 곳으로 나올 때 일시적으로 시야가 시력이 저하되는 것. 암수능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일시적으로 시력이 저하되는 것. 현혹은 밤에 마주오는 차의 불빛에 의해 한순간 시력을 깜빡 잃어버리는 것. 예, 요거 가끔 출제가 되니까 요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속도와의 거리의 판단. 속도감. 좁은 도로에서는 실제 속도보다 빠르게 느껴지나 고속도로와 같이 주변이 넓고 장애의 물이 없으면 속도감이 늦은 감이 오게 된다. 다음에 야간에는 같은 속도에서 주간보다 늦은 느낌이며 다른 차의 불빛으로는 속도의 판단이 명확히 쓰지 않는다. 야근 운전은 그 조심해야 됩니다. 같은 거리에 있어도 큰 차는 가깝게 보이고 작은 차는 멀리 보이는 그런 감이 들게 된다. 다음에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술을 마신 뒤에 차를 운전하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절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금지입니다. 알코올은 대뇌 활동을 억제 방해하여 주의 능력과 판단 능력을 완전히 떨어뜨립니다. 신체의 반응 속도를 저하시키고 시력 약화와 졸음 운전을 유발합니다. 운전자의 인내심, 자제력의 상실과 지나친 자신감을 유발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운전 행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약물과 운전 조작입니다. 약물 먹고 운전하면 큰일 나죠. 신경안정제, 감기약, 수면제 등은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운전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켜서 안전운전을 못하게 합니다. 저해하게 돼요. 그다음에 사용이 금지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 등은 사용자로 하여금 환각, 적대심, 공격성령을 일으키는 등 위험성을 훨씬 초과하는 부작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다음에 차트 14, 차에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책이 없고 책을 봐서 공부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책에는 우리 출판사에 제가 직접 공고를 써서 실어놨습니다. 어느 출판사 책을 봐도 이런 게 들어있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예. 자연의 법칙, 자동차 운전 시에 관성과 마찰해 가는 사항입니다. 주행 중인 차는 클러치를 끊어도 계속 주행하는 관성이 작용합니다. 오는 속도감에 의해서 차가 막 미끄러지게 나가게 되죠. 주행 중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타이어와 노면과의 마찰작용이 생겨 차 바퀴가 정지하게 됩니다. 그냥 탁 서는 게 아니죠.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타이어가 노면과에 쫙 미끄러지면서 스키도 막혀지고 고무자국이 생기면서 차 바퀴가 정지하게 되죠. 이걸 관성과 마찰이라고 그럽니다. 바퀴가 정지한 상태에서 미끄러지는 이유는 노면과의 타이어 마찰 저항보다 달리는 속도 관성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죠. 구부러진 도로에서 원심력, 네, 이렇게 커브가 심한 도로에서 이 원심력이 작동을 하게 돼요. 속도에 의해서 도로 모퉁이나 구부러진 도로에서 핸들을 돌리면 자동차가 바깥쪽으로 이탈하는 원심력이 작용을 합니다. 이 힘이 마찰 저항보다 크면 옆으로 미끄러지거나 도로 밖으로 이탈할 때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커브가 된 도로에서는 미리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커브를 돌아가야 됩니다. 원심력은 자동차의 구부러진 도로의 반경이 적을수록 또한 정량이 클수록 비례하여 커지며 또한 속도 제곱에 비례해서 커진다. 속도와 충격력. 자동차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증량이 크면 클수록 딱딱한 물체에 충돌했을 때 충격력은 더 커진다. 자동차 충격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즉 속도가 2배면 충격력이 4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막현상, 하이드로프레니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꼭 시험 문제 한두 개씩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들 수가 없어서 다른 책에는 없지만 제가 넣은 겁니다. 이거를. 예, 하이드로프레닝 현상. 비가 와서 물이 고여있는 도로 위를 고속주행하게 되면은 타이어와 노면과 사이 수막현상, 물막현상이 생겨서 차가 무리를 달리는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수막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물에 젖은 노면을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지 않아 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립니다. 또 운전 불가능 상태가 되게 돼요. 이거를 수막현상, 하이드로프레닝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프레닝 현상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거 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다음에 승용차의 경우 시속 90에서 100km 이상 달리면 수막현상이 발생합니다. 수막현상은 타이어 마모 상태와 공기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기압이 낮거나 타이어가 많이 마모된 경우에는 시속 70km의 속도에서도 발생됩니다. 이 경우에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감속 운행한 다음에 자동차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운전 중 수막현상이 발생하면 핸들 조작이 어렵고 새 타이어일수록 수막현상 발생 가능성이 낮고 또한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접촉이 좁을수록 수면현상이 가능해 낮습니다. 다음에 페이퍼록과 페이드 현상. 페이퍼록 현상은 운전 중 긴 내리막길 등이 내려갈 때 풋브레이크를, 즉 발브레이크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브레이크 시스템 내에 패드와 디스크 혹은 라이닝과 드럼 간의 마찰열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끓어오르고 브레이크 파이프에 기포가 생겨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 되는 상태를 갖다가 페이퍼록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풋브레이크는 장시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내리막길 내려갈 때는 밟았다 놨다 밟았다 놨다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드 현상은 뭐냐?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또는 자주 밟음으로써 발생한 마찰열이 패드나 라이닝의 재질을 변형시켜서 마찰계수가 떨어집니다. 이 마찰계수, 즉 마찰 돌아가는 걸 탁 집어서 브레이크, 자동차 바퀴를 정지시키게 되는데 열을 받아가지고 이 브레이크의 디스크나 패드, 드럼이나 라이닝이 브레이크 작용을 못합니다. 열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자동차가 제동이 잘 안 되게 되죠. 이걸 패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휘시 테일링 현상. 주행이나 급제동 시에 뒤쪽 자체가 물고기 꼬리 진드림이 흔들리는 것처럼 막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이걸 휘시 테일링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다음 중 휘시 테일링 현상은 어떤 것인가 물으면 이 답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는 데도 없죠. 다음 스테딩 웨이브 현상. 타이어의 공기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속 100km 이상 고속 주행 시 노면과 타이어의 접지 면에서 떨어지는 타이어 일부분이 쭈글쭈글하게 변형되어 물결 모양으로 타이어가 돌아가는 현상을 갖다가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 고속 주행할 때 열이 축적되어서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됩니다. 타이어 내부 온도가 과열되어 타이어가 파열되면서 사고 발생한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속 들어갈 때는 타이어 공기압을 조금 높게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사각의 위험성. 사각이란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볼 때 눈으로 보는 시계가 차체 등에 의해서 가려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합니다. 맨 앞쪽 부분 잘 안 보이죠. 맨 뒷부분 잘 안 보이죠. 운전석 옆부분 잘 안 보입니다. 사각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동차 자체의 사각, 차후 높이나 운전석 높이에 따라 사각의 크기가 달라진다. 차를 출발시킬 때는 후사경, 백미러, 룸미러가 확인되지 않는 시각 안에 있는 어린이들 오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될 때는 차에서 내려서 꼭 한 바퀴 돌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르쳐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교차로 등에서 사각, 우측 방향의 사각. 요새 우측에서 확인 안 해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린이도 더 죽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측 방향의 사각,
앞이 트이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라. 이건 운전자의 운전 안전운전 헌법제 1조입니다.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 소행하고, 다음에 좌회전차의 사각, 좌회전하는 경우 대양차의 그늘에 사각인 경우, 대양차의 그늘이 사각인 경우 이륜차 등에 특히 조심해라. 잘 안 보이죠. 다음 구부러진 길의 사각, 앞이 트이지 않아서 가로막혀서 커브가 되어 있을 때는 크게 구부진 도로일수록 사각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특별한 상황에서의 운전입니다. 도로 상태에 따른 운전, 언덕길에서 운전입니다. 도로 오르막 중간에서 앞차와 뒤에 정지할 때는 앞차와 너무 접근하지 말라. 그러면 앞차가 출발할 때 뒤로 흘러내려가지고 뭐 추돌이나 충돌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앞차 출발 시 뒤로 밀려가지고 뒤차와의 충돌 위험이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마서 좀 떨어진 다음에 정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언덕길이 정상 부근에서는 서행하고 절대 앞지르게 하지 마라. 왜? 정상 부근은 상대방 차가 보이질 않아요. 왜? 고개니까. 그 앞차가 앞차를 앞지르게 하느라고 반대편 차로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면 충돌하면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덕길 정상 부근에서는 절대 서행하고 앞지르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위험한 겁니다. 내리막길에서는 언덕을 올라갈 때와 같은 길을 사용하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동 변속 차량은 변속 레버를 E 또는 L 위치에 놓으면 되겠습니다. 긴 내리막길에서 푹 브레이크만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페이퍼로 현상이 발생해 제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리막길이나 빙판 눈길에서는 가속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급브레이크, 급핸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막 달리다가 갑자기 빙판이 나타났어요. 눈길이 나타났어요. 그 막 달리는 그 속도에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차가 쫙 나가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썰매를 타게 돼요. 이때 핸들을 내리면 그냥 넘어집니다. 이럴 때는 미리 도로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속도를 최대한 감속시켜서 안전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운전 중 도로에서 포토를 만나게 되면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하거나 포토를 피해서 가야 한다. 또한 빗물 등으로 보이지 않는 곳 통행하지 않도록 한다. 다음에 폭우가 내리는 날 지하차도는 위험요소가 많아서 재난정보나 라디오를 켜놓고 교통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안전운전을 해서 안전을 할 때 판단이 되면 지하도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운전 중 갑자기 핸들이 심하게 떨리면 타이어 펑크나 휠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앉아있는 곳에 정차하고 점검한 다음에 운전을 하시도록. 다음 아홉 번째, 운전 중 미끄러지는 현상은 고속 운행 시에 주로 발생하고 ABS 장착 브레이크도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ABS 장착했다고 안 미끄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끄러짐 현상에 의해서 노면 흔적은 사고 처리에 가장 중요한 대화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운전 중 히트 또는 에어컨은 내부 공기 순환 모드를 작동할 경우 차량 내부 유리창에 김소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외부 공기 유입 모드를 작동시켜야 됩니다. 다음에 도로 모퉁이 구부러진 길입니다. 도로 모퉁이나 구부러진 길을 주행할 때는 그 앞에 직선 도로 부분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인 후 서행으로 안전하게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하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가속 운전 중 급핸들이나 급브레이크 조작은 원심력에 의해서 차가 길 밖으로 전복되거나 튕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조심해야 됩니다. 적재물이 높으면 집을 높게 실으면 중심이 높아져서 구부러진 길에서 접목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행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도로의 모퉁이나 구부러진 길에서는 중앙선을 넘어간 차 하도록 조심운전하고 대양차가 중앙선을 넘어올 경우를 예상 방어운전에 대비해서 안전운전해야 됩니다. 구부러진 길을 돌아갈 때는 내륜차의 보행자나 자전거가 말려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택가의 좁은 이면 도로는 항상 위험을 예측하고 주의하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됩니다. 주택가 골목길, 주택가 골목길은 폭이 좁고 어린이나 보행자의 왕래가 빈번하므로 항상 서행해야 됩니다. 위급시에는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공이나 자전거, 장난감 뒤에는 반드시 어린이가 달려나온다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염두에 두고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자세로 운전해야 됩니다.
위험하게 느껴지는 자동차나 자전거, 손수레, 사람 또는 그림자 등을 발견할 때에는 그 움직임을, 행동을 예의 계속 주시하고 안전운전해야 됩니다. 다음에 기상상황에 따른 운전이 되겠습니다. 비 오는 날 창닫기, 와이퍼라 그러죠. 비 올 때의 시계는 창닫기가 작동 범위로 굉장히 시야가 좁아집니다. 주위의 상황 판단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적 서행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창유리의 흐림, 유리가 흐려짐으로 에어컨이나 흐림 방지장치를 작동해서 걸레로다가 시계를 좋게 해주는 것이 이상기후시에는 좋겠습니다. 전조등의 사용, 비가 와서 시계가 나쁠 때는 앞이 보이는 데가 시계가 나쁠 때는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전을 하세요. 비가 올 때는 속도를 늦추고 차간거리를 길게 잡고 그다음에 노면이 미끄러지기 쉬움으로 속도를 줄이면서 차간거리를 많이 잡는 게 좋겠습니다. 눈이나 빙판길을 주행할 때는 미리 눈길용 타이어를 끼우거나 스노우 타이어죠. 타이어에 체인을 장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길이나 빙판길은 미끄러지는 일이 많으므로 핸들이나 브레이크 조작은 신중히 하고 특히 급출발과 급제동, 급핸들 조작은 절대 금해야 하겠습니다. 눈길에서는 앞차가 지나간 바퀴 자국을 따라 주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눈길이나 빙판길 언덕을 오를 때는 오르기 전 1단이나 2단계로 변속하고 중간에 변속하거나 정지함이 없이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중간에 서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헛바퀴 돌게 되죠. 빗방길에서 출발할 때에는 2단계와 반크러치를 사용한다. 눈길 등에서 운전 시에는 차량에 있는 모든 부분에 사인을 치우고 운전해야 하며 타이어에 체인을 설치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눈길 등에서 운전할 때는 차량의 눈을 다 치워야 됩니다. 지붕, 앞에 앞유리, 뒷유리 다 치워서 그래 시계가 넓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눈들이 앞으로 가려서 시계가 보이지 않는 그런 위험천만의 운전을 안 할 수가 있죠. 겨울철에 도로 결빙은 블랙 아이스라고 합니다. 요즘 사고 많이 나죠. 대형 사고입니다. 아스팔트 위로 얇은 얼음막이 만들어져가지고 미끄러지는 현상입니다. 도로가 검었죠? 거기다가 아스팔트 위에 얼음이 얼어도 똑같이 검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블랙 아이스라고 하는 도로가 생기면 속도를 줄일 수도 없고 괜히 미끄러지게 되는 거죠. 육안으로 쉽게 구별되지 않으며 항상 결비 현상이 있는 도로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안갯길. 안개가 낀 상태에서는 시 확보가 어리기 때문에 안개등을 켜도록 합니다. 안개가 심한 경우에는 하향등과 비상등을 켜는 것이 좋다. 시 확보가 어려울 때는 도로변에 잠시 차를 세우고 안개가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간다. 시야가 확보되어 운행하고자 할 때는 가드레일, 중앙선, 차선, 앞차의 미등 등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서행으로 안전운전한다. 자동차를 운전 중 안개 구간에서는 전조등을 켜서 자신의 위치를 충분히 알리고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서 안전운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운전 중 상향등은 안개 속의 무리자들로 인해서 산란하기 때문에 상향등을 켜지 않고 하향등 또는 안개등을 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강풍이나 돌풍에 주의할 것. 첫 번째, 바람이 심하게 부는 때는 감속가울로 핸들을 양손으로 꼭 잡고 주행 방향이나 속도 변화에 따라 신중히 핸들을 조절한다. 다음에 산길이나 고지대, 터널의 입구나 출구 다리 등은 강풍이나 돌풍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운전 중 바람이 심하게 부는 때는 감속과 함께 핸들을 양손으로 힘있게 잡고 주행 방향이나 속도 변화에 따라 신중히 대처해야 된다. 특히 산길이나 고지대, 터널이나 입구, 출구 다리 등은 강풍이나 돌풍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안전 운전에 집중해야 된다. 장마나 폭우가 내릴 때는 예상치 못하게 침수가 되는 건물의 지하 공간에 주차된 자동차 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한다. 다음 큰 세 번째, 야간의 운전 및 화재, 지진 등에 따른 운전이 되겠습니다.
야간 운전 시 시계와의 속도 살펴보겠습니다. 야간은 시야의 범위가 좁아 장애물 발견이 늦어지고 속도감이 둔함으로 감속 운전을 해야 합니다. 주간이라도 터널 안이나 짙은 안개, 폭우, 폭설 등 전방 100m 이내의 물체 확인이 어려울 때는 야간에 준해서 등화를 켜야 합니다. 해 뜨기 전이나 지고 난 직후는 먼저 미등을 켜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야간에 준해서 켜야 할 등화를 모두 켜야 합니다. 대향차의 불빛 및 시선 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향차의 전조등, 지금 마주편에서 오는 차죠. 대향차의 전조등 불빛에 현혹되면 불빛의 착란으로 보행자 등이 잘 보이지 않게 되므로 감속과 동시에 보행자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면서 서행운전해야 됩니다. 눈의 시선은 되도록 먼 곳에 두어 장애물을 일찍 발견하고 대향차의 불빛에 현혹될 때는 시선을 약간 우측으로 돌려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검은색 계통의 복장을 한 보행자는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고 술 취한 보행자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구부러진 길에서는 전조등 불빛을 2-3회 변환하여 차의 접근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에 도로상의 보행자나 물체들이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되는 증발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위치는 도로 중앙선 부분입니다. 우측, 좌측보다는 중앙에 있는 것이 가장 증발현상이 자리를 합니다. 야간 운전과 각성 저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야간 운전 시계는 전조등 불빛이 비치는 범위 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계는 주간에 비해 노면과 앞차의 후미등 불빛만이 보이게 됨으로써 매우 단조로운 시계가 됩니다. 7번째, 터널 등 어두운 곳을 운전할 때는 속도를 줄이는 등 앞차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도 변경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암순응, 명순응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8번째, 운전 중 현혹 현상은 눈부심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시력 상실 상태로 대부분 반대 방향의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실제 빨리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썬팅이 짙으면 차 보면 양쪽 문에 썬팅을 하고 다니시죠. 썬팅이 짙으면 야간 운전 시 잘 보이지 않고 눈이 나쁜 사람에게 안경과 렌즈는 상황에 따라 대단히 위험합니다. 안개등은 넓게 비치는 등화가 아니며 안개등은 앞을 비추지만 넓게 비치는 등이 아닙니다. 안개등은 넓게 비치는 등화가 아니며 차의 소지를 알려주는 등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째, 앞차의 제동등에 주의해라. 운전하게 되면 앞차에서 불을 이렇게 밟으면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되죠. 이 제동등입니다. 야간은 앞차까지의 거리를 앞차의 미등과 자기 차의 전조등으로 판단함으로 차간 거리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앞차의 제동등이 커지면 내가 운전하는 차도 감속하거나 정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빨간 불이 들어오면 앞차가 급제동 급핸들을 조작하는 경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해서 속도를 줄여줘야 됩니다. 자동차의 화재, 지진 등에 따른 운전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하고 부상자 구호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엔진과열, 전기합선, 연료나 가스 누출 등입니다. 지난 썬팅과 자동차 화재는 관련이 없습니다. 운전 중 화재가 발생하면 폭발 등의 위험에 대비해서 시동을 빨리 꺼야 합니다. 측벽 쪽으로 정차시켜 응급 차량 등이 자동차에서 소통할 수 있게, 측벽은 한쪽 벽 쪽으로 우측으로 통행이니까 우측 벽 쪽으로 가깝게 정차시켜서 응급 차량 등이 자동차에서 소통할 수 있게 통행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자동차 열쇠를 꽂아둬야만 다른 상황 발생 시 이동 조치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운전 중 터널 안 화재는 우선 대피가 최우선입니다. 위험을 가소평가하여 차량 안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며 엔진 시동을 끈 후 키를 차에다가 꽂아준 채 신속하게 하차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됩니다. 터널 안 화재에 대해서 대피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터널 안을 통행하다가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한 화재 목격 시 올바른 대응 방법입니다. 첫째,
차량 소통이 가능하면 신속하게 터널 밖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다음에 엔진 시동은 끄고 열쇠는 그대로 꽂아둔 채 차에서 내립니다. 연기가 많이 나면 최대 몸을 낮춰 연기 나는 반대 방향으로 터널을 유도 표시등을 따라서 이동 조치해야 됩니다. 운전 중 기진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라디오를 켜서 재난방송 교통방송에 집중하고 구급차 경찰차가 먼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중앙을 비워주셔야 됩니다. 운전 중이던 차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여 주차하고 주차된 차를 이동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동차 열쇠는 꽂아준 채 최소한의 짐만 챙겨 차는 가장자리에 주차하는 빨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